지구 온도 1.5도씨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어벤져스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토크쇼 에너집.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최근 뉴스 중에 에너지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관심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광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로 오기 전에 태양광 에너지를 다 이렇게 받아서 지구로 쏴주는 이런 방식의 그 에너지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도 누리호에 탑재가 돼서 지난 6월에 또 쏴졌잖아요. 그럼 과연 이건 어떤 기술인지. 사실 태양전지라는 개념이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최초의 실용화가 우주였거든요. 원래는 뭐 화학전지들을 써서 위성이 돌고 그 전지 수명이 다하면은 더 이상 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뭐 태양전지 광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에서 뭐 빛을 쪼여주면 조금 더 전력이 나오고 이런 걸 발견한 거야 1800년대지만 너무 이제 효율이 낮아서 얘를 뭐 어디다가 실용화할 수 있겠어? 하다가 우주라면 조금 효율이 낮아도 계속 태양을 볼 수 있잖아. 궤도를 따라서 뭐 지구는 움직이니까 밤에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궤도가 계속 태양을 봐주면 태양빛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 좀 실용적일 수 있겠는데 하고 붙여봤대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지금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1958년에 쏘았던 벵가드 위성이. 뭐 화학전지라면 벌써 죽었겠지만 아직도 태양전지는 거기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그 2, 3주 전에도 그 말할 때 지금도 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말했겠죠. 몇십 년이 지나도. 근데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사실 태양전지의 원래 컨셉은 우주에 쓰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한자릿수의 효율이던 것이 지금은 이론적인 효율을 훨씬 넘어섰고, 우리 그 최근에 우리 기술로 이제 초소형 위성을 쏘았을 때 들어간 태양전지 종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쓴 거예요. 우주에서 태양전지를 안 쓰는 게 있다면 특이하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주 비행체에는 전부 태양전지를 쓴다. 인공위성을 띄울 때 인공위성 자체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태양전지를 쓰기도 하는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쓸 수 있게끔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도시에서 태양광을 활용할 때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는데 혹은 뭐 산업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바로 써서 쓰고 싶잖아요. 바로 만들어서 먼 곳에서 쓰는 것보다 이제 그런 컨셉에 가장 걸맞는 게 이제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짓고 대량의 전기를 용이하게 공급은 할 수 있지만 원거리로 주로 공급해 왔잖아요. 대도시로. 그런데 태양광은 사실 아까 휴대용 어제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잘 잘라주세요. 지난해 때 우리 요만한 휴대용이 있었듯이 사실 간편한 부분이 건물에도 붙일 수 있고 집에도 붙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거리 발전소까지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걸 고려할 때 대도시는 사실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땅을 안 쓰고 내 지붕과 벽을 쓰면 땅값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3차원 도시형 자원지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땅값 안 넣고 하지만 내가 내 집에 붙었을 때 내가 스스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정말로 이 잠재량을 계산해서 사실 건물에 붙인다는 건 뭐가 좀 다를 거잖아요. 옆 건물에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각도냐에 또 달라지고 표준이랑 다를 거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서 정보를 주는 자원지도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걸 설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은 이거 태양광 몇 개 달면 이 정도 효과 보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 설치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 아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관공서나 낮에만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건물들은 그냥 전면 다 태양광 설치해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독주택 같은 데 단지는 태양광 설치해서 그걸로 전기차 충전기 충전해서 밤에 전기차 충전하게 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지역이나 혹은 정말 자기 집, 뭐 지자체 별로 좀 다르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활용하는 게 좀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화제를 바꿔서 환경에도 좀 한번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환경하면 사실 폐기물을 줄이는 것부터 좀 시작인 것 같은데, 이 폐기물을 줄이는 게 만들어진 것을 재활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버리는 거는 이제 생활 폐기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뭐 예. 폐지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뭐랄까 의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거를 일단 이제 수거를 해서 그 뭐 태워 가지고 발전에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형 가공을 거쳐 가지고 이제 펠레터를 시켜 갖고 뭐 석탄하고 섞어서 예. 쓴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폐기물을 연료로 쓰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니까 뭐 이게 친환경이 정말 맞냐라는 또 의견도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이제 타개해 보고자 이제 열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보일러라든지 난방유로 쓰기도 하고 액체 연료를 좀 더 가공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 재활용이 실제 되고 있고요.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로 쓰이는 거는 일단 그냥 수거해서 그 발전소에 가서 이제 뭐 건조 후 뭐 이런 과정을 거칠 테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는 데로 가는 거죠. 발전소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폐기물 발전하는 곳이 있는데 아하. 거기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소재로 쓰는 경우는 뭐 페트병 같은 것들은 이제 플레이크로 이제 짧게 쪼개서 그거를 이제 섬유로 만들어서 의류에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쓰기도 하고요.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로 활용을 해서 뭐 흡음제라든지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또 기타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또 가공 성형을 통해 가지고 건물의 단열재 같은 걸로 쓴다든지 되게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한 또 연구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부에서도 그 쓸액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 약간 이거를 가지고 예술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예. 이제 기존의 리사이클링은 기존의 품질과 이제 비슷하거나 혹은 낮은 단계로 쓰는 거였는데 업사이클링 이제 말 그대로 그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 합성어로 해서 좀 더 이제 기존의 폐기물이 가졌던 가치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진 물질로 이제 바꾸는 개념인데 커피 찌꺼기로 만든 텀블러 같은 거는 많이 보셨을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뭐 가구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뭐 항공 시트 같은 거 버려지 그 좀 퇴역하는 예. 항공기의 시트 같은 걸로 또 백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되게 그리고 뭐 요즘 또 폐 휴대폰이 많이 문제인데 이런 거는 또 카메라 기능은 살아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연동해서 뭐 CCTV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김성국 박사님, 네. 요즘 뭐 수소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들 있는데 막상 수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좀 풀어야 될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숙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지 않습니까? 아. 네, 바닷물에서 일단 중수소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에서 캐내기도 하지만 바닷물에도 매장량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2,300억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바닷물 45리터에서 추출한 중수소와 그리고 저희 일반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요거 두 개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석탄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에너지의 양 말씀하신 건? 와 석탄 그래도 45리터 석탄 1톤 이상은 돼야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석탄 40톤 와 석탄, 석탄 40톤이요? 네 이게 이제 에너지로 환산하면 와. 30만 킬로와트시 정도가 되는데 이게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6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 45리터하고 리튬 배터리 하나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석 연료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바닷물이 2,300억 톤이 매장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또 환산을 해보면 1,500만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바다에 매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사실상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튬을 양을 보면은 사실 무한 한 양이 이제 바다 속에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와,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얘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환 박사님, 그 우리
해양 에너지, 네. 뭐 조력 발전 그때 뭐 무슨 발전이었죠? 막 화력 발전, 화력 발전, 조류 발전, 염소 염분으로 만든 발전, 조류, 네네네, 예 많은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 조금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게 해양 에너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바다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그런 설비들 구축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시화호. 예,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의 그 시화호에 설치된 예. 조력발전소고요. 수차 발전기가 10기 설치되어 있고 그 총 용량이 254메가와트입니다. 조력발전소는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된 세계의 조력발전소 중에 가장 큰 조력발전소이고 네,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 발전량이 5억 5,200만 킬로와트아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는 소양강댐이 그 만들어낸 전력의 1.56배 정도 되고요. 와. 1년에 인구 5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입니다. 와. 일단은 조력발전소는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기술이 앞서 있고요. 지금 이제 조류발전이나 파력발전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로 가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 우리나라 울돌목 지역에 네. 100kW급의 조류발전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밀물 썰물 때 계속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울돌목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에 나왔던 네네 맞습니다. 그 예 아주 파도가 굉장히 세고 아니 조류가 센 곳입니다. 조류가 세고 네, 네. 거기는 그 왜 그러면 조류가 세서 거기다가 만든 건가요? 울돌목이란 곳은 그 말 뜻이 물이 울면서 돌아 나간다라는 곳입니다. 그 울돌목 지명 자체가 물살이 상당히 센 곳을 의미하고요. 이제 서해와 남해 사이에 있는 조류가 가장 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울돌목은 조류 발전을 하기에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울돌목 같은 경우는 사리 때 그 유속이 대략 12노트 정도 됩니다. 10에서 12, 12노트? 예. 그러면 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시속? 시속으로는 한 18.5에서 22.2km/h 정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게 일반적인 저희가 뭐 차를 몰고 가는 예. 속도에 비하면은 많이 느리지만 그 엄청난 물이 그 정도의 속도로 흐른다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 아주 옛날에 뭐 잘 아시는 그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울돌목에서 물이 울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곳에서 네. 왜군들이 울면서 돌아가게 만든 그 명량해전이 울돌목에서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울돌목에다가 그 조류 발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말씀드리면 파력발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금 이제 상용화로 가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차기도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 서쪽 가시면 이제 풍력발전들이 많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예. 그쪽 옆에 500kW급의 파력발전 설비가 구축이 돼서 실제 거기서 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의 또 추자도 그쪽 제주도가 파도가 또 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파제에 실제 파력발전기 30kW급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로 우리나라에 이미 해양 에너지가 이렇게 네. 발전하고 있다라는. 근데 시화호가 네.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예요. 네, 그 사실 이전에 가장 컸던 곳은 프랑스의 랑스라는 조력 발전소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0메가와트급이 넘는 그 이전에는 최대의 발전소였는데 우리나라 시화호에 그 조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가장 최대가 됐고요. 잠깐 그러면. 제가 약간 재미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상을 해보죠.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돈 벌기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주실까요? 선크러쉬님? 선크러쉬니까 선 관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ICT, AI, 빅데이터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런 기술력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이 좋은 나라에서
아직도 옛날 방식의 전력 거래만을 생각하고 먼 데서 전력을 끌어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 에너지가 지금 남아돌고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한 게 그런 거 기술을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부문 간 결합. 여기서 전기가 남을 때 저쪽에다 주고 부족할 때 이쪽에 받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한 커뮤니티 하나는 전체가 그렇게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요즘은 전부 제로 에너지 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얘기를 하거든요. 넷제로 커뮤니티. 그런 망과 그런 것들 네트워크가 같이 고민된 네. 그런 사업들인 버추얼 발전소 이런 것들. 태양광은 또 어디나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기술과 관련해서 IT가 좀 접목되는 사례들을 그렇죠.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IT와 접목하면 전력 유통 플랫폼을 만들 수 그렇죠.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전력망이 이제 나눠지고 좀 이렇게 에어리어별로 만약에 생산 에너지 생산해서 그렇게 쓴다고 했을 때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도 좀 어떻게 이런 그 현 저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뭐 집에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에너지 만들어서 그 아파트에 다시 공급하고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이 되지 않는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더 개발이 되면은 사업으로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면 사업 대박 나겠다. 바닷물을 퍼다 팔겠습니다. 동이 김선달이네. 바닷물로 수소를 만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할 아이템. 저는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변동성이거든요. 해도 뜨고 지고 파도도 쳤다 안 쳤다 하잖아요. 그거를 항상 에너지로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물론 지금 수소가 연구 개발 단계에 있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꾸려는 노력 물론 전기로도 공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사업하는 게 좀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으로 또 배가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지금 저희 조선 분야는 바람이랑 태양광으로 가는 배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사업 해보면 대박 나겠는데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ESG 경영 팁. 협업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서. 진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무용품이 친환경으로 만든 건지 그냥 만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서. 유럽은 2050년까지 바다에다가 40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짓겠다.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와 할 정도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초전도체를 한국 기업이.